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포도원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렇게 가지를 위로 있고 밑으로 내리는 세력줄지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꽃이 폈어요. 폈는데 다 꽃이 폈습니다. 보시죠? 꽃다핀 거. 포도는요, 이렇게 꽃이 펴요. 꽃이 피고 그 하나 알맹이 하나하나가 꽃 하나하나가 포도 알맹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된 것만 남고 수정 안 되면 다 떨어지죠. 여러분 되게 이제 지버린 처리하니까 그냥 수정된 거안된거 상관없이 다 달라붙어서 알석기를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알석기 안 하게 자연성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무 수세가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4m 정도 펼쳐진 나무인데요. 품종은 메뉴캐핑 겁니다. 수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 조절용 가지를 당겨놨어요. 여기도 다 꽃폈어요. 그죠? 세력 조절 가지도 꽃이 폈습니다. 여기도 다 꽃피고 이렇게 달렸어요. 보시면 포도가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열매가 거의 이제 좀 빠른 것들은 열매가 보여요. 그죠? 열매 모양이 보이잖아요. 빠른 것들은 보이고, 보시면 이렇게 빠른 것들은 컸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색줄지를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데, 수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수세를 조절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메인캡핑 거는 사실 국내에 유통되는 메인캡핑 거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캡핑하고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캡핑 거는 미인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통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메인캡핑으로 유통되고 있는 품종은 좀 맛이 없어요. 근데 이 품종은 정말 맛있는 포도입니다. 정말 맛있고 최고의 포도죠. 그런데 재배가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뭐 블랙사파이어 이상으로 까다로운 포도인데 품질은 아주 극상이죠. 내려나무도 가지 봐서 형 가지, 동생 가지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 두꺼워 가지가, 이 정도 두꺼운 가지입니다. 한쪽에 형 가지가 한 24m 되고, 한 14m 되고, 16m 정도 되고요. 동생 가지가 한 8m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우 많이 봐요. 송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고 벌써 지금 송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떨어지죠. 이렇게 밀수정 가다면 떨어져요. 이렇게 수정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수정된 것들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또 알이 이제 크는 것이 보이는데, 보이죠? 수정돼 가지고 어쨌든 포도가 이렇게 다양한 포도들이. 저 옆에는 또요, 이게 지금 메뉴캐핑 건데, 옆에는 또, 머스켓 함부르크라는 포도가 또 있습니다. 저희 포도원인데요. 맛있는 포도, 여러분, 이런 포도 맛보시려면 영화 포도원에 한번 오세요. 보시면, 구경도 할수 있고, 맛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재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 세력줄지를 내리면서 여기도 다 꽃이 폈어요. 세력줄지 당기는 가지들도 다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폈죠? 밑에 다른 거. 이런 게 지금 아직 꽃이 안핀 거죠. 꽃이 안핀 이런 정도. 이게 이제 꽃이 피면 이렇게 돼요. 안핀 거고, 이건 꽃이 핀 거고. 포도는요, 이게 지금 꽃이 피기 전인데, 알맹이 하나하나가 꽃이 하나예요. 저기 꽃 하나가 포도 하나 하나. 이게 다 피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수정되지 않은 것들은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세력줄지 다 되는 그런 가지들 보세요. 송이들이 다 단습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들어 올려서 또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무에 수영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수영이 흐트러져 버려서 나무의 질서가 파괴돼요. 그래서 절대 이걸 올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밑에 내려오는 가지들이 더 열매가 더 좋아요. 지금 내려오는 가지들이. 그러니까 열매 먹어도 되지 않겠냐고 많이 궁금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는 가지들은 세력 조절용으로 써야지 수확하는 데까지 가져가면 안 돼. 그런 나무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뻗어나는 그런 나무들이 되겠죠. 그런 나무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나무를 키워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팽덕식으로 재배하는 포도원인데요. 전체가 다 팽덕식의 머리 위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바가지. 이 나무만 이렇게 내려져 있죠. 이 나무가 너무 수세가 세서 제가 이렇게 이 나무 통제하려고 되는 겁니다. 이게 전목이 아니라 삼목묘예요. 삼목묘인데 이 정도니까 대단한 나무죠. 여러분 이거 아무나 재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품질은 정말 좋습니다. 극상의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사페이어만큼 멋진 포도예요. 재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무튼 저희 용암 보내 오시면 다양한 포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구경도 오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